먹어. 너랑 브이로그.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에요. 습니다. 그래도 어딜 가나 아침 점원 해야겠죠? Right? 아침에 일어나면 이렇게 디퓨저가 저를 맞이해주네요. 기가 막힌 날씨입니다. 기가 막힌 날씨. 기가 막힌 날씨. 안녕하십니까? 좋은 아침입니다. 아, we just got moved here. 아, 여기 오래 사셨나봐요. 제가 옛날에 알던 사람. 저희 잘 지내봐요. Excuse me? Hey, 무시하세요? 아침 점호 끝. 자, 저기 전에 아침 식사를 먼저 해보도록 합시다. 많이 바뀌었어요. 체계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굉장히 신선한 것들 많이 먹고 있고. 이사라는 게 그래요. 이사라는 게 참 새로운 시작트. 자, 52 hour. 굉장히 신선한 것들 많이 먹고 있고. 충분하죠. 밥 색깔도 충분하네요. 예, 고기 있는데 뭐 무슨 고기인지 보고. 이건 아니지. 김치찌개 부대찌개. 나 지금 기분 굉장히 상했어요. 아! 한국의 상징 겐쟁. 기분이 팍 상해버렸어요. 이걸 돌이킬 수 없어요. 몽고 간장? 이건 아니지! 아, 오늘 일진이 별로 안 좋아요. 이 부분만 좀 덜어내겠습니다. 이건 안 먹지? 바로 이거 해요, 여러분들. 이건 못 참친 간장. 내가 먹겠다, 먹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시죠. 이거 못 참 진간장 진겐쟁 우려서 입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진짜 간장인 진겐쟁. 열려라 참깨. 자, 깨를 이렇게 집어넣고 이걸 살살 이렇게 비벼주시면 우리나라의 얼이 담겨있는 요대요. 와, 좋아. 완벽한 한국인 음식 탄수화물을 흡수했고 이제 우선 내가 몸 생각을 해서 베리체를 먹습니다. 이거 보세요. 어! 이거 뜨거워요. 보리차 같은 거를 마시면요 몸에 노폐물이라든지 정화를 시켜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습니다. 아! 단백질. 단백질 먹고 싶으면 박수 쳐. 단백질 먹고 싶으면 박수 쳐야 이야. 단백질 먹고 싶으면 단백질 먹고 싶으면 단백질 먹고 싶으면 박수 쳐. 아! 아침 식사 끝. 아. 지금 또 어제 텐트 여기 딱 만들었군요. 또 어떠냐? 아, 이제 저는 이제 아침에 든든하게 먹었으니까 샤워 좀 하고 그다음에 좀 또 운동 좀 하러 가야 되니까. 그럼 인사하세요. 바위게예요. Hello 바위게, say hey. Say hey to my subscribers. 버그랑 소통하는 남자. I'm Bucking. 잘생겼다 이 새끼. 잘생겼지 할아버지?
아, 잘생겼지? 자빠리 아빠 잘생겼지? 아빠 잘생겼어? 자, 샤워도 했고, 여러분들, 잠깐 운동 가기 전에 비즈니스 해야지. 저또 이상한 것또 소문 퍼져가지고, 기가바이트에서 컴퓨터를 보내줬습니다. 예? 이거 보세요! 독수리 모양. 이글이에요. 네, 이글거리다 해서 이글. 미치겠다, 진짜. 기가바이트 또이 모니터를 줘오세요! 이건 못 참지. 이건 좀 길지. 와. 이렇게 지금 부품 딱 조립을 했는데. 이거 보세요, 여러분들. 인텔입니다. 이것은 인텔. 게임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대요. 근데 칩셋. Z5G1Z. 아, 뭐또 이제 게임 하기 위해서 또 그래픽 캐리. 3080. 3080. 뭐 여러 가지 뭐, 메인보드 뭐, 에? 이거 보세요. 진짜 미치겠다. 날아오르라, 이글이여! 와. 요거 보세요! 와, 지린다, 지렸다. 와, 이거 뭐야? 영화 한편 볼까? 와, 뭐야! 야, 저게 이제 RGB라고 하는 건데, 이제, Red, Green, Blue, RGB. 그런 색상을 표현했다 해서 RGB. 아, 일단 감사드리고, 아이. 그럴 필요 없는데, 그래도 저거 비즈니스 하는데 많이 도움될 것 같아서 기가 막혔다. 아, 비즈니스 좀할 테니까 여러분들 죄송해요. 빨리 하지 마시고. 이건 못 참지! 자, 여러분들, 제가 이제 이사 가게 됨으로써 이 집에 저희 친구, 오랫동안 친구였던 선물을 좀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주인 어른께 허락 받고 안녕. 이리 앉아. 나중에 뭔가 선물 사. 먹어. 잘 먹어요, 선생님. 신기하네. 아, 이렇게 봤구나. 미래 시선이 이건데. 네. 잘 가요. 네. 감사합니다. 네, 나중에 또 오겠습니다. 네. 그건 이제 네가 거기서 나를 쳐다볼 때그 모습을 같이 보니까 지질만 하더라. 친구랍시고 막된 것 같아서 좀 미안하고. 너뭐 하는 게야? 뭐 네가 무슨 할 말이 있어? 너가 잘했어 지금? 너 진짜 못된 개구나. 목줄 빼고 막장 까든가. 억울해? 뭐라냐? 너도 손 봐줘? 두두두두두두. 그리고 진짜 네가 남자아이가 아닌 여자아이인 거를 보고 좀 충격 먹었어. 블랙핑크 팬인 것 같아서 내가 막 그랬었는데, 너도 BTS 팬이었구나. 우리 강요해서 미안하다. 우리 우정, 변치 않기를. 안녕. 자, 여러분들, 이제 저녁입니다. 저녁 한번 먹어보도록 합시다. The Bab and my special 양념. 양념 is 승살 양념. 요새 이렇게 꽃게장이 이렇게 양념으로 나와요. 한 숟갈을 on the bed and what? 비베. 이건 못 참지. 이거 보세요. 야야! 죽음.
risking daily life. Bulldog tea, baby. Right. Hey, what up? 패치나 이런 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쪽에 자신이 없었기 때문이죠. 이제 베스트 퀄리티를 이제 내보내야 되는데 그런 거 없고 그렇게 생각을 했었던 적이 있었는데 내가 없는 것들 다 갖고 있는 사람들 같이 협약을 한다면 아 이게 가능하구나 해서 제가 처음이에요. 한 6, 7년 방송 생활 통틀어서 이거 처음입니다. 처음이고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천장의 판매량만 일단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혹시나 1000명이 넘는 분들이 구매를 하시게 되면 품절이 될 수 있어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왜냐면 근데 그게 맞대요. 예, 그리고 많이 할 수 없고 천장 정도를 준비했고요. 그리고 저와 이제 협약하시는 회사와 되게 좋은 사업 마인드를 갖고 있더라고요. 저는 같이 동의했어요. 이 옷에 나온 수익금은 기부하겠다. 예. 근데 좋은 일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예. 존나 간지나잖아. 헤헤헤헤헤헤헤 look at this, look at me right now, look at this gold. 자 뮤직 주세요. 아마 요 정도 보여드렸으니까 충분히 어필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두 가지 색상을 팔아요. 하얀색과 남색인데 여러분들 뭐 500개 500개 수량이 나눠져 있으니 원하시는 거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마랑 티셔츠? 그건 못 참지! 아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들 제가 한국에 온 이유는 말고도 진짜 군대를 오기 위해서 왔어요 스스로. 근데 전방십자인대가 완전 파열이 돼 있음에 불가피하게 인대 이식수술을 받으면서 재건술이죠. 그래서 이제 군대를 못 가고 이제 여기 정착하게 됐는데 뭐 그것까지는 좋죠. 근데 제가 이제 이 유튜브를 시작한 거 아프리카부터 지금 유튜브까지 진행한 이유가 우리나라에 대한 우리나라가 생각하고 있는 운동 문화와 스포츠 문화를 좀 인식을 바꾸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시작했었고 그래서 항상 말씀드렸던 게 누구나도 내 유튜브를 보는 거 누구나도 어떤 운동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그런 권리 잘 배울 그리고 어린 아이들이 잘 배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조성하는 그런 의무감을 가져서 어플리케이션을 내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무려 3년 이상의 개발과 진짜 오래 걸렸어요. 이게 진짜 뭐 투자 받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제 깡돈을 그냥 다 봐서 한 거기 때문에 그걸 믿고 있었어요. 저희 직원들이 정말 노력 많이 했었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저희가 이제 런칭을 하려고 하는데 정식 런칭은 아닙니다. 말 그대로 베타 테스트고 저희가 일단 정식 출면을 한다 해도 거의 모든 기능들이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좀 만들었고요. 근데 그 전에 일단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한 게 일단 테스트를 먼저 해봐야 돼요. 왜냐면 굉장히 소규모의 직원들 그러니까 진짜 어렵게 이제 어플리케이션 아무것도 모르는 친구들끼리 이제 서로 마음만 맞아서 진행한 거기 때문에 전문적이지 못해요. 그래서 어떤 버그라든지 또 저희가 생각하는 여러분들 생각하는 리즈를 못 채울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베타 테스트에 참여하실 분들은 저희가 이제 아래 영상 아래 좀 아래 고정 댓글 보시면 어떻게 베타 테스트에 참가할 수 있는지 나와 있습니다. 베타 테스트 같은 경우 여러분 도와주신 분들에 한해서 좀 뭔가 프레스티지 어떤 좀 뭐 좀 마크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와 같이 함께 길을 걸었다. 그래서 그리고 또 굿즈 관련된 것도 이제 아래쪽 보시면 되고요. 잘 자요.